2년 뒤인 1420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안마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궁녀 장미의 이름으로 인해 조선 조정이 들끓게 됩니다. 오. 장미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당시 상황 기록이 있거든요. 기록 한번 보시죠. 대전 시녀 한 사람이 공비의 복을 찢어버렸다 하니 그 죄가 장미와 같은 것이다. 자, 이 기록은요 태종 이방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. 여기서 시녀는 궁녀를 뜻하고요. 저 공비는 세종의 부인인 소헌 왕후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아들 세종의 거처에 소속된 한 궁녀가 며느리인 소헌 왕후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. 자,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. 주상께서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중정께서 쓸데없는 다른 일을 시켰어. 그리고는 화를 참지 못해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의 옷을 쭉 찢어버렸던 겁니다. 와, 아니 근데 당시에 그 제가 봤을 때 기강이 제대로 안 잡혔던 것 같은데.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. 한낱 궁녀가 중전이자 며느리인 소원 왕후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소식에 태종 이방원은 분노합니다. 근데 이때 주목해야 될 건 이방원이 잘못한 궁녀뿐 아니라 2년이나 지난 안마 사건의 주범 누구? 장미. 장미의 이름을 꺼냈다는 겁니다. 이방원이 2년 전 용서하고 끝낸 줄 알았던 사건을 공식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처음으로 장미의 이름이 조정에 공개가 된 겁니다. 여기서 문제. 이방원이 2년 전 안마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그냥 별로 화 안 나고 잠깐 혼났는데 막 말하다 보니까 옛날 일 나와서 더 세게 혼내는 거였어요. 오답. 아, 이게 동현 씨 맞출 것 같은데. 네, 정답. 또 이런 그 시녀가 이런 일이 벌이니까 와 이거는 안 되겠다. 시녀의 난. 궁녀의 난.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화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싹 다 이제 기강 잡으려고 큰목적으로. 거의, 다시 뭐라고요? 큰목적으로 싹 다 혼을 내려고 이제 이방원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. 상황이. 방금 아까 조금만 썼던 단어. 그 단어 정답, 좋아. 정답. 그 단어 좋아. 99.9%. 정답. 싹. 장나인이 대답하겠습니다. 자, 장나인 마무리 지으시오. 나단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체계를 잡기 위해서인데요. 싹 다 갈아 엎어서 기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. 정답! 기강! 얘기했잖아요. 아니, 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기강 잡으려고. 기강 얘기를 했잖아요. 아, 진짜 장나인. 자, 이 태종 이방원이 2년 전 사건을 공개적으로 들춰낸 이유. 지엄한 궁중의 법도를 흐트러 놓는 궁녀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. 맞아요, 맞아. 그럴 것 같아. 그쵸, 예. 소원 왕후의 옷을 찢은 궁녀와 함께 이 또 다른 본보기로 기억하고 있었던 그 2년 전 사건의 주인공 장미를 내세운 겁니다. 2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이방원은 장미에게 당한 일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. 많이 담아뒀네요, 마음에. 근데 이후 사건은요, 점점 더 심각하게 흘러갑니다. 태종 이방원이 추상 같은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. 두 사람을 잡아서 물에 넣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하려 하니 정승들과 논하여 시행하라! 와, 물에 넣든지... 이때 조정에서 나온 두 사람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? 장미와 소비 등의 범한죄는 다 반역으로 논하여야 될 것이니 마땅히 사형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. 오? 그 당시에 또 분위기로 보면은 완전히 난 다 끝나고 반역자들 막 다 없애고 막 그랬는데 이제 본인도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? 이제는 희망 없을 것 같은데. 탈이 좀 때렸다고 반역?
당시 용서해준 태종 이방원에게 감사했던 만큼 뒤통수가 얼얼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. 장미는 그제서야 태종 이방원의 그 까마득한 위치를 실감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절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. 자, 그럼 장미는 결국 2년 전 사건으로 극형을 받았을까요? 네, 다 사형에 처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받지 않았을까요? 받지 않았습니다. 네, 장미는 이번에도 큰 처벌을 면하고요. 계속해서 궁녀 생활을 이어갑니다. 오, 이 정도면 그냥 장미도 아니면 미꾸라진데요. 이거는 그냥 빠져나가는 속도가 그냥. 아니 누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서 누가 도와줘? 이제는 모두 조정이 다 알지 이렇게 잘못한 거. 그리고 또 대전 시녀도 잘못했지. 네, 그리고 거의 기강, 죽음 앞인데. 기강 잡는다고 했는데 봐주면 기강이 오히려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?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장미를 대신들이 논의해서 국문에서 처형하자고 건의하는 기록이 나옵니다. 그런데 세종은 이 의견을 듣고 일단은 문초하고 자백만 받으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장미가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. 세종은 결국 장미를 사형에 처하거나 궁궐 밖으로는 내쫓지 않았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궁녀 장미. 가까스로 큰 처벌을 피하긴 했지만 장미는 궁궐에서 막장 궁녀로 유명세를 떨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. 아, 막장 그랬을 궁녀. 것 같아, 그랬을 것 같아. 그녀는 궁궐 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용히 숨죽인 채 궁녀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. 자, 그렇다면 궁녀들은 하루하루 어떤 생활하며 지냈을까요? 궁궐에서 살며 일했던 궁녀들은 직장이 곧 집이다 보니까 뭐 흔히 워라밸도 없이 일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. 하지만 궁녀들은 보통 하루 일하고 다음날 하루 쉬는 격일 근무제였습니다. 와, 와. 아니 근데 너무 좋다. 괜찮죠? 근데 근무환경이 너무 좋은데요? 그러니까. 자, 그래서 이 궁녀들의 증언을 정리한 조선조 궁중풍속연구를 보면 궁녀들이 여가 시간에 다양한 취미를 즐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글쓰기 연습이나 아니면 시를 꼬아가지고 매듭을 만드는 다회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궁녀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기록해서 찾아왔습니다. 아, 은밀히 들어가면 또 재밌죠. 자, 은밀한 사생활 뭐였을까요? 바로 이거였습니다. 헐! 이거 담배 아니에요? 네! 장나인! 아니옵니다. 은밀한 사생활, 잠깐만. 장나인. 아니옵니다. 네 5분 달라는 게 장나인. 아닙니다. 여러분들 조선 후기 풍속화를 보시면 기생들이 장죽으로 담배 피는 모습,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. 조선 후기쯤에 수입된 담배가 이제 궁중에도 흘러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담배가 궁녀들의 또 다른 취미생활로 자리 잡게 된 거죠. 근데 그게 들어올 때 어떤 품행, 그런 거 다 중요시 여기는 궁 안에서 이게 허가가 됐을까요? 궁녀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모든 궁녀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. 재밌게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궁녀는 한 가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. 바로 선배 상궁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. 오, 어떡해요?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보는 거지. 그런데 이때 뭐 담배 연기에 질려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탈락. 아, 그러면 자격이 없구나. 하늘이 노래지도록 담배를 피워서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거죠. 시험에 통과하고 난 뒤에는 선배 상궁가에 맞담배도 허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. 와, 우와, 이건 신기하다.